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들의 각종 피해를 막는 데 목적과 취지를 둔 한인 신고 전담반이 운영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는 몽고메리 카운티와 공동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WKTV 정보마당에서는 몽고메리 카운티와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 관계자들을 모시고 시민 전담반, 신고 전담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그 한인 시민협회와 그 몽고메리 카운티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그 신고 전담반, 한인 신고 전담반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인들에게 좀 알려주시죠. 신고 전달반은 소비자들이 산 것들 그 거래를 발생할 때뭐 피해가 있을 때나 불평이나 컴플레인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기부 컨슈머 프로텍션 에이전시입니다. Customer or people called the complaint. So, what are you gonna do? What do you action everything? When a consumer contacts our office, and now they'll be able to contact us if they prefer to speak Korean, we will investigate their allegations. If they have a complaint regarding an alleged deception or fraud, we'll investigate, we'll contact the merchant, and we will try and either enforce the consumer protection laws and/or try and resolve the dispute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merchant. 네, 이번에 우리 한인 사회에 아주 필요한 소비자를 보호를 위한 신고 전담반이 이제 설치돼서 운영이 되는데요. 이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며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전화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영어로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신고 전달반 운영 시간은요,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하시면, 한국어로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때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소비자 related, 불평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먼저 하고 오시면 좋지만, 그래도, 못할 경우, 8시부터 5시까지 항상 소비자 문을 열어 쓰 있으니까요. 오시면 오셔서 저기 피해를 본 것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고 전담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영어가 힘드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오시면 한국분이 봉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직접 도와드리고 또 전화도 받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어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려면은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240-777-3759가 되겠습니다. 240-777-3759. Okay, people gonna complain to your department. You are check up the everything and then action to finish too, right? Investigators in our office that specialize in all different kinds of disputes, a problem regarding buying a car, getting a car repaired, or a home improvement work, and our investigators will handle the case and do everything we can to hopefully get it resolved. 네, 메릴랜드 한인 시민협회에서 지난해에 올해도 이 썸머 인턴십을 기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네. 인턴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고등학생들에게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또 사회 공동체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에 하시고 싶다거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시죠. Montgomery County Consumer Protection Agency와 같이 파트너십을 하면서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아이들이 인턴십을 할수 있게끔 미래는 썸머 인턴십만이 아니라 All Year Round 인턴십이 될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자원봉사하실 분이 많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요. 자원봉사를 하시기 원하신 분들은 443-9956-9171으로 전화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협회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www.lolocamaryland.org로 하시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지원해 주시면 바로 많은 도움, 한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